도심의 녹지 공간이 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법자인 말벌의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져 쏘임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유의 생존력으로 도심까지 깊숙이 들어온 등검은 말벌이 특히 위협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산청에서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003년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래종 등검은 말벌이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토종 말벌과 달리 주로 도심에 서식하는 등검은 말벌은 그야말로 위협적입니다. 그 일제히 벌집에서 막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복을 입고 있지만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달려들 때는 정말 위협적이죠. 등검은 말벌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 도심 전체 말벌 개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발견되는 등 활동 범위를 갈수록 넓히고 있습니다. 몸집이 5cm에 달하는 토종 장수 말벌 등과의 경쟁에 밀려 숲속 서식지를 빼앗겼지만 점차 늘어나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새 보금자리로 활용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또 먹잇감을 가리지 않아 생존력이 강한 데다 최적의 조건인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토종 말벌에 비해서 이제 작은 곤충들, 특히 도시에서 나타나는 파리류나 그런 종류들을 이제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도시에서 훨씬 더 적응을 잘할 수가 있고 꿀벌보다 더 많은 양의 독까지 지녔습니다. 한 번 쏠 때 침이 박히는 꿀벌과 달리 최대 수십 번까지도 반복해서 쏠 수 있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말벌에서 쏠 때 굳이 침을 참는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응급처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자 등검은 말벌의 활동도 왕성한 가을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